girl, I really miss my Cinderella. 카페. 아. 20대 초반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, 아무래도 이런 편안한 공간에서 상대방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편안하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카페를 데이트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어요. 오, 누구시지?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, 안녕하세요. 왔어. 에헤이. 안녕하세요. 고민 끝에 다나씨를 했구나. 야, 이게 좀 달라지죠. 이거 봐. 어떡해. 하늘씨가 전날 다나씨한테 고민 상담했는데. 뭐 마실 거 하나 좀. 마실 거? 잘 하시는 걸로? 라떼 하나 좀 만들고 준비해놨는데. 아, 진짜? 좀 맞아. 따뜻한 걸로. 어, 라떼 좋아. 아니, 들어올래? 어, 그래. 커피 만들 줄 알아? 근데 나 거기서 커피 만드는 거 한 번도 못 봤던 거 같은데. 그냥 뭐 기본적인 거 만들 줄 아는데. 아... 오. 어, 잘하는데? 아니. 야, 하트까지는 할 줄 알았는데. 네. 되려나 모르겠다. 맘만 있으면 되지. 근데 스팀은 좋은데? 어? 스팀은 잘했는데. 스팀은 잘했는데. 아니, 이게 잘 안 되네. 아, 누구야? 실업 가져가야지. 얼마나 떨리는 거야, 지금. 지금 잘하면 잠 밖으로 나가겠는데. 아, 당황스럽네. 아, 너무 귀엽다. 들고 3층으로 가서 3층? 얘기할까? 응. 떨리네. 자. 열어봐. 뜨거우니까 조심하고. 내가 뭐 없어진 것 같아. 단순한데. 없어진 것 같아. 되게 긴장하는 모습이다. 하늘 씨랑 있을 땐 다르네요. 모양이 좀 안 이뻐서. 아니야, 맛있어, 맛있어. 안타까운 부분이. 맛있어, 맛있어. 다음에 또 해줘. 어때? 내가 선택할 줄 알았어, 아니면 몰랐어? 생각도 못했지, 사실. 생각 못했어? 처음 받았을 때, 응? 나? 나? 왜? 진짜 나? 약간 이런... 아, 그래? 맞아? 약간 이랬던 것 같아. 어저께 캐비넷 저거 확인했을 때 오늘도 예상은 하지 않았어? 너무 많았어서. Don't you say you got too crazy? A little mischief makes fun. You told me I was your friend. 와, 저때 기분이 어땠을까요? 그러니까 오늘도 예상은 하지 않았어.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해봐서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으니까 거의 없었지, 맞지, 맞지. 나눠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. 왜냐면 니랑 이제 별로 이렇게 막 대화를 많이 할 타이밍이 거의 없더라고. 둘째 날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좀 얘기도 해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지.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? 여튼 선택해줘서 고마워. 여튼 약간 편하지 않은 키가 몇이야 근데? 나 70. 70? 70. 키 크네. 키가 크구나. 주로 어느 쪽에서 이렇게 막 생활해? 나는 강남을 안 벗어나. 아, 그래? 언제 안 가네? 안 가. 난 진짜 집순이라서. 요리 같은 거 해 먹겠네. 할 줄 아나? 그래서 첫날 한 건가? 첫날 아침에? 뭐 그냥? 아, 불편하다.
대화가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네, 좀 뚝뚝 끊기는 느낌. 궁금하거나 하는 거 그런 거 없나? 네, 내에 대해서. 궁금한 거? 궁금한 거? 어때 근데 생활은 요즘에? 서로 간에 감정 소모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살 빠지 점점 시간 지나서 살 빠진 것 같아. 하늘이랑 그 오빠랑 뭔가 좀 약간 공식 커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근데 그래 이게 힘들어. 표가 하나도 없다고? 진짜? 어 없어. 근데 그냥 나만 바보 되는 기분? 선택을 다른 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그치. 그래서 그냥 뭔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어색한. 충분히 또 이해되는 상황이네요. 근데 솔씨도 너무 난감할 것 같아요. 어렵게 선택했는데.